멋진 풍경과 짜릿한 수리를 즐길 수 있는 초평호 미루 309 출렁다리가 얼마 전에 개통했습니다. 기둥이 없는 무주탑 출렁다리로 국내에서 가장 길이가 긴 출렁다리입니다. 여기가 제일 심한데요? 오우. 안녕하세요. 누리여행TV입니다. 오늘은 충북 진천 농다리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뭔 날인지 사람이 이렇게 많아. 주차장은 꽤 넓은 편인데도 벌써 많잖아요. 지금 축제 기간이래잖아. 지금 축제 기간이야?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초평호 미루 309 출렁다리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매일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 지려. 건너는 다리 또 만들어놨네? 2년 만에 찾아왔더니 달라진 점도 많네요.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농다리 바로 옆에 부교가 새로 놓아졌어요. 누리는 발에 닿는 부교의 재질도 생소하고 출렁거려서 무서운가 봐요. 덩치만 크지 참 겁이 많은 댕댕이에요. 잠깐만요. 진천 농다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예요. 천년의 세월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랜선 이모님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네요. 오물오물 간식 먹는 모습도 엄청 귀엽죠? 오늘도 누리 매력에 푹 빠져 보아요. 하나 더 줄까? 비가 그친 후에 시원하고 깨끗한 청량감에 눈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엄청 많이 왔어 오늘 사람. 단체로 왔나? 이거 버스가 왔나? 단체로 왔어 경관. 그렇지. 위에 올라가서 경치를 봐야지. 갈림길에서 오른쪽은 전망대, 왼쪽은 하늘다리 가는 방향이에요. 오늘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투닥거리고 있는데 누리가 한 방에 해결해 주네요. 누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조금 전에 저희가 쉬었던 정자의 풍경이에요. 4월 하순에 접어든 푸르른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벌써 실록의 계절 5월이에요. 가지마다 나뭇잎은 초록으로 옷 갈아입고 싱그러운 나무향기를 뿜어냅니다. 와, 푸르른 게 너무 좋다. 와. 농암정으로 갈 것인지 하늘다리로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농암정으로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농암정으로 가는 길은 흙길이에요. 비 온 뒤라 촉촉해서 누리 발바닥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루살이 벌레가 있어요? 역시 산벌레는 정말 큽니다. 다행히도 누리는 털이 길어서 벌레들이 들어가면 숨 막혀 다 죽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벌써 중간 쉼터까지 왔습니다. 농암정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뒤를 오르막길에 경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농암전에 도착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올라오니까 시원하고 한적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저 걱정만 생겼어. 얼른 그게 출렁다리. 우와, 싱그러움이 가득한 멋진 자연경관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출렁다리가 새로 생긴 미르 309 출렁다리예요. 천천히 미끄러워. 출렁다리가 새로 생겼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 보러 갈게요. 올라왔던 길과 다른 길로 내려갑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잠깐이라도 저와 함께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실록의 바다에 빠져보실래요? 먼저 농암정에 올라오길 잘한 것 같아요. 진천 농다리에 오시면 농암정에 올라와 보시길 추천합니다. 온통 연두빛으로 가려진 숲속길은 마치 비밀의 정원으로 초대받는 것 같아 무척 설레입니다.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풍경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하루입니다. 출렁다리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천천히 가볼게요. 다들 천천히 올라가셔서 잘못 알면 땡비영화 한 장면인 줄 알겠어요. 와,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요럴 때는 요술방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리와 출렁다리를 한 화면 속에 같이 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더 미르 카페 앞에 있는 쉼터예요. 앙증맞은 캐릭터와 의자가 참 귀여워요. 인형 귀여워. 아, 귀여워. 누리는 카페 앞에서 누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형 귀여워. 푸르른 자연은 사람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는 묘한 힘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금 진천 농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톤의 그린이 꽉 차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시원한 청포도 에이드 한 잔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네, 아빠가 안 들고 온 거에 낄게가 있네. 있어? 내가 갖고 올까? 왜? 차고? 갔다 올게. 하나만 가져와. 저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들과 오늘의 즐거운 추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기다려. 무서워 무서워. 누리야 절대 못 가. 길 아니, 아래에 있는 숲길에 황토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니, 개방할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진짜 잘 해놓는다. 출렁다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예요. 어, 사람들 모두 일제히 누리한테 시선 집중이네요. 쉬고 있어. 남편 혼자 출렁다리를 건너갔다 올 거예요. 결통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 12일 날. 아, 12일. 얼마 안 됐구나 진짜. 네. 수고하세요. 오 진짜 출렁출렁하네. 많이 흔들리네.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출렁다리 들어가고 나오는 양쪽 가장자리가 가장 흔들림이 심하다고 하네요. 출렁다리 중간쯤 갔을 때는 흔들림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80억짜리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에구 제가 죽을 때까지 만져볼 수 없는 돈이네요. 와 경치가 끝내줍니다. 직접 보면 감동이 배가 되겠죠? 출렁다리는 길이가 309m예요. 남편 말로는 건너는데 조금 길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늘다리로 갈 수 있는 새로 생긴 산책로예요. 이제는 농다리, 하늘다리, 미르상공구 출렁다리까지 순환형으로 둘레길이 연결되어서 다양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누리는 애타게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꼼짝 안고 저러고 찍고 있어. 그냥 오지. 온다 온다 와. 간 지 30분이 지나도 안 오길래 핸폰으로 확대를 했더니 딱 걸렸지 뭐예요. 오고 있어. 계단으로 내려가면 황토 맨발 숲길이 나옵니다. 구경하러 가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리가 꽈당한 줄 알고 급 당황한 누나의 모습도 귀엽습니다. 세족장 누가 신발도 벗어놓고 아 잠깐 반려동물은 황토숲길의 출입금지인 거 다 아시죠? 황토 맨발숲길은 미륵카페 밑에 있어요. 진검다리 건너러 가는데요 길이 질퍽거려 미끄럽네요. 일단 당신 조심하고 맞아 차단만 쳐다보니까 우리 딸 조심하라. 오솔길에서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게 한 옆으로 피해줍니다. 당신 조심. 미끄러워. 조심하고요. 계절의 여왕 5월에 실록을 찾아 여행하고 싶을 때 이곳 진천 농다리를 추천합니다. 아빠 미끄러지지 마. 누리는 얕은 물에서 첨벙첨벙 하는 걸 좋아합니다. 더워서 헥헥거리더니 시원해서 좋은가 봐요. 발이 닿지 않으니까 바로 아빠한테 유턴하네요. 결국은 아빠 품에 안겨서 안전하게 진검다리를 건넙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큰 힘이 든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